보험가입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고지위반으로 보험금을 안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제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고지위반 사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못 받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납입한 보험료도 못 받고 강제 해지당하는 경우가 요즘에 종종, 아니죠, 많이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보험왕이 누누이 항상 늘 말씀드렸어요. 보험 가입이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가입할 때 고지사항, 고지의무, 알리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왜냐? 일단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험회사는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입 당시에 고지사항, 알리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냐, 준수를 안 하였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키워드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상인 분들 아니면 건강체 혹은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저렴한 표준체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표준체 보험은 딱 세 가지로 큰 틀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냐. 일단은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병원, 사소한 감기서부터 수술, 입원, 진단 모두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입원 수술이 아니면 단순한 통원치료 혹은 7일 이상의 통원치료가 아니거나 30일 이상 약복용이 아니면 3개월 이후에 일단은 고지 안 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여기서 건강검진 포함인데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검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사소견서나 혹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험회사가 딴지를 걸고 보험금을 안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후에 고지 안 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년 이내예요. 자, 1년 이내는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1년 이내에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목이 아팠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단은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당일 검사 받은 건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일단은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5년 이내에요. 저 보험왕도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5년 이내에 뭐 입원했는지 수술했는지 몇 번이나 통원했는지 몇 번이나 약복용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꼼꼼하게 정말 체크하실 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보면요. 일단은 의료비 공제대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인 공인인서 인증을 한 다음에 5년치 병원 간 내용들,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받은 부분들이 모두 다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5년 이내에는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에요. 입원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입원이나 수술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5년이 넘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일 이상 통원치료는 뭐냐면 한 질병으로 5년 동안 뜸은 갔다. 내가 예를 들어 4년 전에 3번 갔고 2년 전에 4번 갔고 뭐 1년 전에 2번 갔다. 합산해서 7일 연속해서 보기 때문에 7일 이상 통원치료는 무조건 고지사항이다. 한 질병당이기 때문에 내가 목감기로 갔다. 그러면 7일 합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팔이 다쳐서 상해로 갔다. 7일 모두 다 합산이 아니고 한 질병당, 한 사고당 7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30일 약복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30일당 약 처방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29일이나 28일은 고지사항에서 삑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뜸은 뜸을 약처방부하는 것도 계속해서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위염이나 아니면 속쓰림 여러 가지 약 처방 받았으면 거의 30이다 약 처방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약 처방 같은 경우는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나서 처방을 받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약국 가서 동계산에서 산 거다 그런 거는 고지사항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표준체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325 보험, 335, 355 이런 보험들은 앞에 3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아니면은 재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심 소견. 그리고 나머지 맨 끝에 5는요. 일단은 325 같은 경우는 암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335나 355 보험은요. 암 그리고 뇌 심 이런 쪽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325에서 2나 335에서 3이나 355 보험에서 5 같은 경우는 입원 수술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년이나 3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면 입원 수술로 통원치료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그래서 입원 수술한 적 있으면 고지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3은 입원이나 수술, 5는 입원이나 수술이잖아요. 고지한다고 무조건 거절이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각 회사마다 예외 질환이 뭐 200개나 300개, 500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고지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억울한 사연을 많이 호소를 해요. 나는 설계사한테 얘기했는데 보험회사는 몰랐다. 일단은 중간에 설계사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부동산도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중간에서 역할만 하잖아요.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 설계사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는 거고 보험설계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맨 끝에 최종적인 건 계약자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라. 또한 나는 병원 의사선생님한테 2년 전 3년 전에 통원 치료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지 위반으로 제가 해지된대요. 근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다 보니까 진료 차트에 작은 군종이 없었는데 작은 군종이 써있네요. 이런 부분들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아직 인지를 못한 부분들 근데 의사 초진 차트나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상세하게 내가 모르는 질병이나 의심소견 아니면은 위용종 대장용종 뭐 폴립 아니면은 뭐 갑상선 결절 아니면 작은 근종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고객은 정말 모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이전에 병원 간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바쁘고 또 병원 비용도 들고 진찰받은 곳이 내가 이사가가지고 정말 장거리로 됐다. 그러면 거의 다 고지 위반으로 일단은 가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많이 아쉬워요. 오히려 반대로 보험회사가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달 이내에는 어떠한 결과값을 내놔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면 강제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는 건강검진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단은 강제하지 못하고요. 자, 계약 체결일은 보험금 출금한 날로부터 그래서 처음에 1회 이제 계약을 하려면 돈을 출금하고 그러면은 3년이 지났으면 강제 해지권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험금 지금은요 내가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보험금 지급이 되고 또 3년이나 건강검진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 2년이 일단은 지나면 강제 해지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알면 유지가 되고 모르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서 준비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